빨리 만화 다음 편 좀 내놔요. 누나 나 그거 애들한테 이거 보여줘도 돼? 데빌한테 볼 수 있는 링크 있어 혹시? 기다려봐 제발 더빙해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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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데빌 하트 공포의 학생회. 에이 잘 먹었다. 이런 나시즘이나 갈 수 있을 것이. 얼마나 처먹은 거야 학교 급식. 얘들아 학생에서 불시 검사를 하신대. 뭐? 그게 정말이란 말이야? 불시 검사? 그게 뭐니? 어이 씨발 깜짝이야. 넌 전화 가서 잘 모르겠구나. 자 설명해줄게. 설명해줄 틈 없어 빨리 자리로 가야지. 혹시 네가 찍히기라도 했다간 이 교실은. 너 잘 들어. 데모닝님은 알고 있겠지? 데모니? 흑단같이 검은 시면에 눈동자를 지닌 고귀한 비를 가진 데모닝님은 세인트 고기의 학생회의 지배자 즉 학생회장이죠. 학생회장이 말은 이곳에서 절대적인 법규나 다름없기에 반약 규칙을 어긴다면 죽음의 처벌을 받게 되지. 학생회... 그 남자도 학생회였을 거야. 학생회 임원들은 모두 엘리트 중에 최상의 엘리트로 이어진 집단이야. 데모닝님 뿐만 아니라 학생회 간부들도 엄청 영향력이 지나치니 우리 복종해야 돼. 정말 21세기랑 동떨어져서 좌퇴하고 싶어! 참고로 학생회는 흰색 교복을 입고 있어. 그러니 루카 너도 우리 반의 평화를 위해서 조심. 자자 조용. 이제부터 VC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이 교실의 운명은? 반가워. 흰 캐릭터 조약가 성적 재수 없다 씨발. 저번에 만난 그 남자잖아. 여기 학생이었어. 너 미쳤어? 누가 결로 안겼게 네가 긴 건 뭔지 알아? 2점 감점이다. 너네들 때문에 데모닝님이 이렇게 직접 수고하시는 거야. 하찮은 것들아 알겠어? 조약하님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요? 데모닝님 검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잠깐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텐데. 비운의 데빌하트 내가 아직 컴 작업이 익숙하지 않을 때 그린 거라서 실험을 엄청 많이 했다. 여튼 그림 작가고 합니다. 내가 이거 또 반전을 보여줄게. 오 별점 9.89 9명이나 참여했는데. 제가 루카 1학년 14반 드디어 찾았고 데빌하트 4년 만에 4년 만에 작가가 복귀함. 데모닝님? 데모닝? 그림체 왜 이렇게 발전했어 씨발. 4년 만에 제대로 그리고 있잖아. 술렁술렁. 그래 난 데모닝 성 세인트 고교의 학생 회장이다. 그런 아이쿠 벌러당. 2학년 순찰을 마저 도르셔야죠 데모닝. 그래 나는 이만 살아주지 꼬마 아가씨. 가버렸어. 윙. 너 더 이상 눈에 띄는 행동은 삼가도 좋을 거야. 1학년 14반 너희들은 잘 들어. 14반은 이제부터 특별선도 강화를 실시하겠다. 앞으로도 엄격하게 규칙을 강화시키겠어. 조심하라고. 꽝. 완전 꿈해버린 학교생활 어쩌면 좋아 루카! 계속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결국 그림 작가가 구인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구인이 됩니다. 야 씨발 존나 멋있었어. 와 근데 약간 애니메이션 같다 진짜 느낌이. 난 야구돌이가 기대돼. 싱긋 야구돌이. 그리고 씨발 생각보다 존나 어이없는데 이름이 야구돌인데 씨발 농구공이 왜 튀어나와. 이 장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이건 뭐지? 얘 또 구인했구만. 또 다른 그림체구만 씨발. 데빌한테 이렇게 많은 그림작가들이 도전했단 말인가. 야구돌이 와보죠 야구돌이. 두 분 다 런하시... 아하... 하지만 인정합니다. 일반인이 데빌 하트 같은 엄청난 작품을 맡을 수 없지. 웬일이니? 뭐야? 서울 여자와 사귀는 법. 오빠 사랑해! 아까 이 사물아씨... 나 이거 봤던 거 같은데 왜 또 터지지? 오빠 씨발 말 어떻게 이렇게 미쳤어? 니 뭔데? 닥치라. 쌍윤은 다사라 때갈리 떠올리라. 여기서부터 작가가 부산어를 몰라서 해석본으로 말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한 여자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다. 연애하기 너무 힘드네. 흥심으로 섹스맨.
안녕하세요. 전 타피코의 요정 타피오라고 해요. 야, 이거 봐. 얘들아, 귀찮은 집이 씨발 이런 데서 늘어나는 거야. 이름 짓기 존나 귀찮지? 존나 나잖아. 니 뭔데? 조카치도 생겼네. 지금 조카치 생겼다고요? 씨발이 나가리 싸워라. 이거 2편 듣네? 마 샌드위치 말아주고 있어. 아, 참고로 루즈나만한 수위가 좀 세요. 마니 씨바 사상의 동진이야 나. 동진 친구인데요 씨발. 역시 씨발 해석본이 더 못됐잖아 씨발. 마 자신 있나. 나 누나 이것도 보여줘도 돼? 이거 그거 나오는 거지? 이거 승권이 나오는 거 아니야? 군대 제대하고 2년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아하, 이력서 좀 줘보세요. 9월 20일도 뭐야, 누나 생일이야? 아, 나 이거 웃는 것도 힘들어 이거는. 주변 친구들은 저번 선곡에서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나는 병신들 취업 근육 알바도 제대로 붙은 적이 없다. 벤치임 여상필아. 어, 동네 친구이자 인터넷 방송 유명인 권승아. 야, 너 여기서 왜 기죽어 있어? 야, 타! 내가 태워준다. 씨발, 너밖에 없다 친구야. 별빛이 내린다. 씨발 부가티요? 80억 원. 그것은 전 지구인들에게 이런 식만 가져도 도달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야, 여기 차 왜 이렇게 막히냐? 레우씨 빵빵 레우씨. 지금 왔네 씨발. 씨발 80억짜리 차에다가 100억을 추가했어 리폼을 해놔 씨발. 아, 배 아파 씨발. 이와 있다고? 아, 몰래 힘들어. 너무 힘들어. 누나 받아 너무 힘들어 보는 게. 이것도 보자 얘들아. 이건 봐야겠다. 여러분들은 레바 와나나 합작 작품인 마카오 편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건 루즈나 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카오 루즈나 편입니다. 안녕 여러분, 뜬금없지만 저번에 마카오를 갔다 왔습니다. 누구랑 갔냐면 씨발 나 왜 이러냐고. 달기를 팔부터 씨발. 특히 그렇지 마 씨발. 그것은 출발 5일 전이었다. 맞아, 진짜 이랬어. 한 3일 전인가 4일 전에 갑자기 마카오 가자고. 그래서 갑자기 모이게 된 거였어 이거. 나 씨발 레벨 6이네. 바둘 사포츠 너무 웃겨지. 리얼 리얼 광대도름 씨. 오. 더블리 와, 야 실수 없이 물어쳐 이완하는 광대 컷을 계속 유지한다. 나는 김치 잘 먹어 씨발 내가 줬단 말했어. 맞아, 이렇게 헷갈렸어. 근데 아니 이때 루즈나 누나랑 나랑 레바 형은 그거였어. 솔직히 말하면은 너무 극과 극이었어. 우리는 그냥 즉석적인 노름을 좋아했던 거고, 귀찮음이 많고, 레바, 나, 저기 루즈나 귀찮은 3대장이거든 솔직히. 근데 여기 이 둘은 플랜 왕이었어. 진짜 30분 단위로 스케줄을 짜는 사람들이었어. 에그타르트 먹으러 씨바 한 8km를 걸었던 것 같다니까? 자, 아, 진짜 개재밌다. 아, 네, 안녕하세요, 루즈나 작가님.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루즈나 작가님의 작품을 보고 감명을 많이 깊어서, 네, 이 영상의 마지막에, 네, 루즈나 작가님의 이제 소감문이나 어떤 앞으로의 작가로서의 어떤 포부를 좀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까 해요. 혹시 생각해 두신 그런 멘트나 아니면 좀 짧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데뷔라트는 돈이 안 돼서 뽕빨물 식구들의 남성향으로
전향을 하려고 합니다. 아, 남성향으로? 아, 네네. 네, 그게 좀 돈이 된다고 해서. 네. 어쩝쩝하다고 해서 이제. 그 외에 또 그럼 그리고 싶은 작품 같은 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작가로서 돈 벌면 하고 싶으신 거는? 아, 돈 벌면은 일단은 네. 외제차를 끌 겁니다. 어떤 차? 노란색 차예요. 노란색. 아, 네, 알겠습니다. 뭐 노란색 차를 살 때까지 이렇게 파이팅 하시고. 네. 힘내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들어가세요. 네.